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성형진입니다. 예. 저는 이제 유체학을 전공하는 교수인데요. 통증 크기보다 더 작은 그 미세 유체 침 내에 여러 가지 유동 현상을 분석하고 그 유동을 다루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미세 유체 침 내에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가지고 액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액체 방울이죠. 이제 그 우리 영어로는 드로벳이라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액적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발한 음향 가열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이 기술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그 소위 기존에 한 시간 동안 걸리는 PCR 기술이죠. DNA 정폭을 3분 내에 아주 정교하게 할 수 있으며 또 DNA 변성 곡선도 정확도가 10배 이상 되는 이런 이제 기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연구자들은 그 열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피하고 왜 열이 나는 현상을 잘 몰랐었는데 우리는 이제 역으로 그 열이 나는 현상을 점탄성이 그 음파를 흡수해 가지고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내 가지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열 미세 발열하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미세 유체침 내에 여러 가지 액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도 구별해서 잘 제어하는 그런 연구를 알게 됐습니다. 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 쉽지 않고 기존의 연구 결과가 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그 현상을 규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었습니다. 우리의 이 음향 가열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그 액체의 여러 가지 그 인체 유래물이 많이 나옵니다.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건강 진단 디바이스죠.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또 실용화하는 기술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.